자, 아무래도 30초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발언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 답변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질문이 아직 안 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이 사업들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면 이게 정부 여당이랑 함께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공정성을 위해서... 문제는 약속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주민들은 지금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개포동의 경우에 고층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지켜져야 됩니다. 일원동의 경우에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또 도서관 시설 대청마을 종향상 1호제야 합니다. 소각장 하수장 처리도 개선해야 되고요. 또 수서동의 경우에는 노후 복지관 개축하고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이나 또는 개축을 해야 됩니다. 동부 간선도로 터널 방음벽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 지적입니다. 또 세곡동은 세곡 자곡역 신설하고 대모산 터널 필요하고 또 중학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서 지역에 이제 이음학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년 임대 분양가 조정해야 되고 생활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특히 세곡동은 자연 환경이 수려하고 대모산과 세곡천이 있고 또 마을 공동체가 아주 끈끈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1년 내내 마을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대단히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기간, 단기간에 한 것은 네. 자, 지금 보충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30초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충 답변은 박진 후보자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현희 후보께서는 이제 지역 내에 역사 위치 문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천에 있는 차량 기재하고 경제성 문제 해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과천에서 양재로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양재에서 우리 강남을 거쳐서 위례로 가는 구간 이걸 둘로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천 양재 구간은 경기도 현안이 되기 때문에 차량 기지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게 됩니다. 또 경제성 문제도 그 1단계의 과천 양재 구간을 따로 검토하게 되면 과천 신도시 기여금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2단계 구간, 우리 구간이죠. 우리 강남을 지역 구간은 경제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역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답은 지역 내부만 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광역 단위로 전략을 세우고 협의하는 그런 소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현희 후보님께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완성이 됐고 착공만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계획을 위한 계획 단계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2번 박진감 있는 박진입니다. 저는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토론회가 끝나면 이제 거리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 을 지역은 강남은 분명히 강남인데 강남답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속상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동안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네,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사유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을 막는 초과이익 환수제 폭탄, 1주택 실거주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폭탄, 장기 거주자도 예외 없는 양도소득세 폭탄 제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공시지가 대폭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세곡동 1200세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현재 시세로는 안 됩니다. 정부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꽉 막힌 교통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위례 과천선 신설 또 지하철 3호선 지선 연장 모두 광역적인 대책과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대모산 터널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는 분당과 서울을 잇는 도로인데
엄청난 소음 피해는 우리 수서동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터널형 방음벽 꼭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편의시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세곡동 129번지 주민 편익시설, 부족한 우체국, 수영장, 공원시설,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복개 5단계 완성해서 악취를 없애고 지상 공간은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서 역세권을 강남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서역 환승 주차장 부지, SRT 역세권, 수서역 역세권 개발까지 큰 비전이 필요합니다. 위로는 대치동의 세테크 부지,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SH공사 이전 부지까지 연계해서 테헤란로에 금융과 자본을 끌어오고, 아래로는 분당 판교에 혁신 기업들의 기술을 끌어와서 수서 역세권이 강남의 새로운 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의 신성장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해야 합니다.